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다니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너무나 많이 공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사건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잘 알아야 되고 거듭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세계를 통틀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시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서 이 피조물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비밀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란 말은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만일 예언이 없다면 내 앞걸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처럼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을 이미 줬다. 너희들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라. 이것만 주의하면 넘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유는 일이 이룰 때 내가 미리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건지 우연히 생긴 일인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 주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두운 데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밝히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여러분 우리 역사 이렇게 길게 계속되는데 그 예언이 많기도 하겠죠. 그 몇 가지만 얘기해 놓고 그 예언이 다라고 하면 어디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네, 세세한 아주 자세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처음 예언은 어디 있죠? 무슨 예언이죠?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꽃속의 경륜이라는 별명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뱀이 아담의 입을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먹게 한 다음에 다 불러냈어요. 호출했습니다. 다 불러내서
지금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 뱀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고 미리 예언을 주십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예언에 나오는 여자는 무조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의 후손도 사단을 따르는 백성,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을 다 말하겠지만, 좁게 얘기하면 한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명칭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만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모든 악의 세력은 특별히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더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 된단 말이죠? 죽는다. 그러나 너는, 사단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벌써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발표했을 때, 이 세계에 알렸을 때 사단은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아주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하나도 죄로 물들지 아니한 그 아담과 이브도 타락시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실 때 4000년 동안 인간이 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아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 다르겠죠? 이 아담의 시대에는 사람이 몇 년간 살 수 있었어요? 900년대를 살았어요.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고 건강한 아주 강한 정신력,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있지나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훨씬 우리보다 나았겠죠. 네, 그럼에도 타락을 시켰는데,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노아 홍수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냥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 다 쇠퇴되는 그 모습을 하고 태어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는 아주 쉬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승리를 예견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시험을 줘도 예수님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죄를 짓게 해도 사단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데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거라는 게 예언이 되고 있음에도, 예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언된 일을 사단이 했겠어요? 사단이 바보가 아닌데.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언 성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미 예시된 걸 알면서도 그 고통마저, 그 고통이 마지막 줄 수 있는 최고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혹시 예수님이 시험에 떨어질까 해서 끝까지 했어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맞고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재미나죠? 네, 처음에는 죽고 못 살고 내가 이브 없이 사는 것보다는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놓고는 막상 먹고 나니까 어떡해요? 저 누구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에 바로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감싸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분은 또 누구 책임을 탓입니까? 네, 사단이 왜니? 네. 그리고 이분은, 이분도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줬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사업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우리가 신상의 꿈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는데 바벨론 제시에서 메드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내려오면서 금머리, 머리, 은가슴, 노폐, 철종아리, 철과 지능이 섞여있는 아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복습해볼까요? 금머리는 누굴 상대합니까?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은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 팔이 두 개죠? 두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폐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헬라입니다. 철종아리 로마입니다.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다리가 두 개죠. 그 다음에 철과 흙과 흙이 이제 섞여 있는 발, 발가락은 열국으로 뭐 딱 나라가 열 개라는 열자가 아니고 여러 나라라 여러 나라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열 발가락으로 이렇게 표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그 서로마가 멸망할 때는 AD 476년입니다. 올해는 뭐 천년 이상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간단하게 신상 하나로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세계사의 의미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인간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돌이 날아와 가지고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발을 친다는 말은 이 열국의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잘못해서 거꾸로 돌아갔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세세토록 영원히 뭐 없어질 일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서 7장도 똑같은 세팅으로 다시 반복해서 다른 그림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신상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지만은 다니엘서 7장은 누구가 꾼 꿈입니까?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세팅을 반복적으로 주셨는데 왜 반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틀림없지만 반복을 하면 더 확실하죠. 세 번 반복하면 어떨까요?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혹시나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아예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는데요. 바벨론은 다니엘서 꿈에는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시험입니다. 예, 사자. 사자로 보여주셨죠. 메데 페르시아는? 예, 잘 아십니다. 곰입니다. 그리스는? 예, 표범이죠. 그 다음에 로마는? 예, 로마는 이름이 없습니다. 뭐,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열국으로 갈라지는데, 예, 이제 발가락은 열뿔이 나 있는 것으로서 표상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나라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이것이.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사실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 큰 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바벨론의 왕, 메데페르시아의 왕, 뭐 그리스의 왕 이런 왕들이 다 예, 사단의 앞장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시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세상 나라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 있는 최초의 예언인데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사단의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 있죠.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뱀이라는 존재가 있고 사단의 존재가 있고 그 아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뱀은 이 세상 나라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뭘 갖고 계세요? 교회를 가지고 계세요. 여자를 가지고 계세요. 여자와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로 나뉘어집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이전에 여자는 뭐가 여자였어요? 누가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고 표해 보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여자였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뭐 한 군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여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삶이 있었죠. 뭐 그건 생각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여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교회의 직책을 상실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선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그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만 생각해서 주신 예언들이 아니고 그것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왕국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있을 그런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중요시해요. 많은 계신교에서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도 이 종교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스라엘과 항상 긴밀한 연락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자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뱀의 사단이 그 밑에 있는 여자를 늘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포로 이전에는 애굽과 아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포로로부터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오늘날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 십자가 이전에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십자가 이후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안 하겠어요? 당연히 더 핍박을 했죠.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그러면 뭐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1막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짐승의 꿈으로 보여주신 세계사 및 종교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뭐만 보여줬다고 했어요? 세계사만 보여줬어요. 세계사,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했지만 다니엘서 7장은 세계사 플러스 종교사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계사만 보여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더 첨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종교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네 짐승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이라 했습니다.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굴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그랬습니다.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자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으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모든 특별히 예언에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그 뜻이 있겠죠. 여기 뭐 짐승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짐승이 뭔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짐승이 뭐 진짜 짐승 그대로 짐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나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갖다 붙이면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어떤 상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뜻이 있겠죠. 아까 여자가 교회라고 하듯이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니엘이 꿈을 볼 때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하필 왜 올라왔는가?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왔겠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올라왔다. 또 바람이 불었다. 고요한 데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었다. 또 무슨 짐승이 올라왔다. 사람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런 다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언에서 바다라고 말할 때는 백성이나 무리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사람의 뭐 철학이나 상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7절 8절 17장 12절 13절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다 할 때는 전쟁이나 투쟁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을 보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하면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나타났다 할 때는 이 짐승은 나라나 왕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또 뭐 당장 그렇게 말된 뜻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입니다. 또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옛날 역사에 보면 왕과 나라를 동일시했어요. 왕이 일어났다면서 나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짐승은 나라나 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다 할 때는 머리는 왕을 얘기하거나 왕의 왕국의 분열을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하나 있을 때는 왕이 하나고 나라가 하나지만 머리가 두 개면 나라가 두 개인 것이에요. 이렇게 왕국의 분열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보면 구절을 보면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뿔이 있다 할 때 뿔도 왕이나 나라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뿔이 왕이다 했습니다. 네 뿔이 났은 적 네 나라가 일어납니다. 뿔은 나라나 왕이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뜻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렸다 할 때는 신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푸는데 상징의 용어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드린 말씀대로 다니엘이 진술해 볼 때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더라. 그러면 바람이 불었다는 거 보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큰 바다로 몰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다는 것은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었기 때문에 바다는 사람이 많은 것을 그러면 여러분 바다의 반대는 땅이죠. 뭐 땅이다. 땅에서 만일 짐승이 올라왔다면 이건 뭐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올라온 거예요? 전쟁이 없이 올라온 걸 말하겠어요? 그 반대로 전쟁 없이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왔다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다가 사람이 많은 곳이면 땅은 사람이 없는 곳. 또 바람이 불고 나왔다면 전쟁을 통해서 바람 없이 나오면 전쟁 없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면 나라 넷이 나온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씩 이게 정말 바벨론을 상징하고 메데페시아를 상징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이건 100년도 못 간 나라예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볼 때 금머리가 찬란했지만 정말 오래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새의 왕처럼 짐승의 왕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용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고유유적을 파보니까 이 성벽에 이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바벨론은 실제로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로 표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뭐 일일이 다 쓰지 않았는데 두 발로 섰고 그런데 이 날개 달린 사자가 두 발로 섰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또 그 다음에 이 새의 왕, 짐승의 왕이 정말 용맹한 사자가 두 발을 들더라는 거예요. 두 발을 들었단 말은 힘이 세진단 말입니까? 힘이 약하다는 말이겠어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동물이 네 발을 탁 버티고 싸워야 힘이 있죠. 발을 든단 말은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자가 사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 뭐, 원수라도 하나 잡아먹겠어요? 불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말은 약해진다는 말. 특별히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 왕.
이제 성경에 벨사살로 나오지만 진짜 왕은 나부니더스가 아버지고 그 벨사살에게 이 양위를 해가지고 자기는 관심이 없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 문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예,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데페르시아인데 이 곰으로 상징했는데 이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몸 한편을 들었단 말은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죠. 딱 그렇게 평평해야 균형이 맞을 텐데. 메데 나라하고 바사 나라, 페르시아하고 연합했지만은 세력 균형이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메데가 더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강성해서 페르시아로 합병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새 갈비떼를 입에 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데바사가 새 강국을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BC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했고 BC 539년에 바벨론, BC 525년에는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많은 나라를 침략했겠죠. 많은 약속들을.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후에는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표범, 안 그래도 표범이 날쌘 짐승인데 날개가 몇 개 있어요? 날개를 네 개나 달고 있어요. 두 개도 아니고 네 개를 달고 있으니 얼마나 빨랐겠어요. 네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나라들을 점령할 것을, 네 머리는 그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눠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복했지만은 결국은 이 나라가 넷으로 나눠질 것을 성경이 예언했어요. 22살 때 발란스 돌격부대와 기마병으로 구성된 3만 5천 명의 군대, 70달란트의 군자군, 1개월 분량의 군량만으로 세계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그때까지 있었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인도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더 정복할 데가 없다고 울었다 그런 야사겠죠? 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33살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33살 때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냥 젊었으니까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았죠. 그래서 습지혈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기가 아들이 없어요. 아기는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종시의 옆에서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대왕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나라를 계승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힘센자가 찾아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답죠? 그래서 처음에 20명 이상의 장군들이 싸움했습니다. 뭐 너도 나도 이 나라를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제일 강한 한 사람,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이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특별하게 힘이 있는 사람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 사람하고 1대1로 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네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거 없애고 우리가 갈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산드,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프톨레미 이 네 장수가 연합해서 안티고누스를 하고 전쟁을 해서 안티고누스를 격파시키고 나라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카산드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리시마쿠스는 드리케아와 소아시아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머리가 네 개인 것처럼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를 격파하고 일어난 나라는 철의 제국 로마. 이 로마는 BC 168년부터 시작해서 AD 476년까지 존속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세월을 존속한 나라입니다. 한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640년 동안이나 나라가 존속했어요. 이것도 이 서로마, 이제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서로마 역사이기 때문에 서로마까지는 이러고, 이 다음에 또 동로마는 계속됐어요, 사실. 좀 더 계속됐습니다. 오랫동안 찬란한 군사력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부 무선 짐승으로 대표되는 로마는 철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철다리였고 여기는 철이빨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로마가 열 뿔이 있다.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 다리가 발가락으로 분열되듯이 철의 제국도 계속되지 못하고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런 나라들로 구분됐습니다. 위에 앵글로색슨, 뭐 지금의 영국이죠. 그 다음에 프랑크, 지금의 프랑스죠. 이런 뭐 알메니, 동고트, 롬바르드, 부르군디, 서고트, 스웨디, 반달, 헤르라이 뭐 이런 나라들로 로마가 분열했습니다. 다른 데는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킬 때는 전쟁을 통해서 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도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헬라가 망할 때도 전쟁을 일으켜서 망가뜨렸지만 로마는 어떤 나라가 나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로마를 없앤 것이 아니고 로마는 그냥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분열이 됐다고 분열. 참 신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까지 다 아시고 예언하셨을까요? 참 신기하죠. 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장세 전부터 이런 모든 걸 다 아셨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세계사에 보다 그 세계사마저도 좀 더 이 나라의 특성을 더 좀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예,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 군데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없어졌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돌이 날아와서 돌이 태산을 이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나라가 뭐가 날아와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 하지 않고 심판이 있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실 때가 이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때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이 있고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에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확해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팅이 똑같죠? 다니엘서 2장하고 뭐 금속이냐 짐승이냐 이것만 갈라졌지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에게는 이 세계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자가 제가 이걸 갖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더니 저 작은 풀을 보더니 저 닮았답니다. 웃긴다고 그랬겠죠. 왜냐면 뿌린데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입도 있고 그렇죠. 뭐 사람 같기도 하죠. 제가 말라서 아마 저 닮았다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무슨 뿔을? 열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열 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뿔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참 이거 보고 있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러니까 뿔이 뭐 옆구리에서 나도 안 되고 배에서 나도 안 돼요. 목에서 나도 안 되고 어디서 나야 되죠? 열 뿔의 사이에서 나야 됩니다. 열 뿔의 사이에서. 그런 게 나니까 뿔은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나라나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갈라지는데 그 사이에서 다른 큰 나라가 등장합니까? 작은 나라가 등장합니까? 여기 작은 뿔이라는 나라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작은 놈이 나오니까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작은 고추감이 없다고 작은 게 하나 나니까 큰 뿔 세 개가 그냥 감당을 못하고 뽑혀나오면 뿔이 채 뽑히고 또 이 작은 뿔은 신기한 게 다른 뿔에는 그런 멘션이 없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예, 이렇게 뿔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작은 뿔이 하나 나면서 새 뿔을 뽑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는 이 화가가 그리면서 코는 있단 말을 안 했는데 코까지 그렸어요. 코는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안 그래도 뿔을 유심히 볼 만큼 신기했는데 이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면서 새 뿔이 뽀뿌리째 뽑히고 또 이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계속되는 얘기가 보면 얘기를 보면 이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런데 그 모양이 동류보다 어떻다고요? 강해 보이는 겁니다. 작은데.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이 뿔이 싸우는데 누구와 싸운다? 성도하고 싸운다. 성도들로부터 싸우는 게였더니 여러분 다른 뿔이 막 나라들 얘기하는데 이 뿔들은 뭐하고 싸우죠? 주로? 나라끼리 싸우죠. 사람하고 싸우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웁니다. 싸워 이깁니다. 그랬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짧은 얘기에서 이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뿔이 난 때는 언제 났어요? 로마가 분열된 다음에 나니까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오래전 로마가 열 뿔로 갈라진 다음에 그때 났는데 이 뿔이 언제까지 존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성도들 위해서 신원을 해주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신원해서 그걸 구원해 주실 때까지 이 뿔이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오랜 역사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중간에 또 우리가 예언을 보면 나중에 계시로 갈 때 나오겠지만은 죽게 됐지만 또 살아나서 다시 또 성도를 괴롭혀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여기에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망이요.
그 아까 열부를 봤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작은 것이 일어나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예, 먼저 있던 나라하고는 다른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새 왕을 복종시킵니다. 새 왕을 복종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는 새 뿔이 뽑힌다고 그렇게 했죠. 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입이 있다고 했죠. 입이 있는데 입의 역할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입이 있다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또 희한한 나라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나라. 또 그가 때와 법을 병개꾸자 할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 하는 역할이 명백하게 조목조목이 나와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병개꾸자 할 것이며 이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거 보니까 법도 누구 법을 변경시키는 거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킨다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죠. 뭐 이 세상 나라의 법 안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당연히 법을 바꾸는데 세상 나라의 법을 변경시키면 이 나라가 법을 변경시켜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경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변경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 강하고 뭐 하나님도 대적하고 괴롭히고 먼저 있던 자들도 다르고 이런 뭐 엄청난 어떤 이런 특성들이 있지만은 26절 보면 심판이 시작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심판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어느 정도로 망합니까? 망한다.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처음에는 이 작은 뿔이 갖고 있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신기한 정말 제목 그대로 신기한 작은 뿔이죠. 자, 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특징을. 예, 이 작은 뿔은 이 몇 번째 짐승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번째. 짐승이 네 마리 나왔죠. 사자곰, 표범,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몇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수도 안 되고 메데페르시아에서 나와도 안 되고 헬라에서 나와도 안 돼요. 반드시 로마가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도 로마가 그냥 있을 때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된 다음에 나와야 돼요? 열불로 갈라진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열불 후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엄청난 이 작은 나라를 누구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죄 없는 나라를 갖다 누가 이걸 작은 뿔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다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보통 여러 나라하고는 다르다. 먼저 있던 자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다 그랬어요? 좀 약하다 그랬어요? 모양이 동미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뿔을 몇 개 뽑는다고 했습니까? 예, 뿔을 세 개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특별히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특별히 싸우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뭘 가지고? 입을 가지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성도들을 괴롭힌다.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세때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힌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나라가 할 일이 있어요. 뭘 바꾼다 그랬죠? 뭘 바꾼다 그랬어요?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시고 대답을 잘하셨어요.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도표로 작은 뿔이 등장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가 있은 다음에 열불로 갈라진 다음에 작게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뿔을 뿌리뽑고 한 나라가 누구죠? 어느 나라죠? 이 교황청을 얘기합니다. 교황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번에는 정말 그것이 교황청이 맞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언에는 여자로 표상된다 그랬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교회였고,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가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였을 때는 나라들이 괴롭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차례대로 등장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 연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열국으로 갈라지고 교회가 세우면서 로마가 여전히 교회를 핍박했고, 또 열국이 등장하면서도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열국에서 작은 불 하나가 나오면서 여전히 이 교회를 괴롭히는, 전문적으로 정말로 교회를,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나라가 등장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불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는 역사에서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천년이 넘도록,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100년도 아니고, 천년이 넘도록, 예언에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힌 그런 존재가 있는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 다른, 그 모양이 동료보다 다르고, 강해 보이고, 신기한 나라. 그 나라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는 로마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작은 불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중앙일보 1994년 11월 18일자에 써놓은 기사를 좀 따왔습니다. 서양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바로 교회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아, 세계와 다름없었다. 세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습니다.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뿌리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게 됐는가? 네,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비밀을 거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는, 그래서 모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본 이 역사는 오늘 이것이 물론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 대부분의 오늘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 다니엘이 꿈에 볼 때는, 꿈을 꿀 때는 미래였지만 미래 사실을 봤지만 그 사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읽을 때는 이미 과거에 이미 지나온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의 세월을 통해서 있을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가르쳐 주셨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도 이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을 확고하게 잡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믿는 둥 많은 둥 이렇게 뭐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흥 하고 다니던 분들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 체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반석에서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더 명백하게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굳센 믿음 위에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